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, 화려한 예물과 돌로 꾸며진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. 저기 저 돌 모양 좀 봐봐. 세상에 저런 돌은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? 정말 멋지다. 예수님 말씀은 안 듣고 뭘 보는 거야? 저기 봐봐. 꼭 보석 같잖아. 어쩜 성전이 저렇게 웅장한지. 색깔이 예술이야. 지금 보고 있는 성전의 돌들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. 예? 언제요, 예수님?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건가요? 그럼 그 나라 완전 세상 끝이잖아. 그때를 미리 알 순 없나요? 저렇게 웅장한 성전이 무너진다면 엄청 큰 재앙인데. 그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. 바다는 사납게 일어나고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불안에 떨 것입니다. 예수님, 아유, 말만 들어도 무섭네요. 심장 떨려요.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무서운 일을 내다보며 공포에 떨다가 기절할 겁니다.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니까요. 그 정도라면 저는 완전 기절이에요. 심장마비... 하늘과 땅이 그렇게 다 흔들리면 우린 어떡해요? 어디로 가요? 그때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. 우와, 구름을 타고요?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야 해요.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니까요. 사람의 아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군요. 그래도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. 며칠간의 일기예보야 알겠지만. 저 무화과 나무와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을 보세요. 나무요? 나무의 잎이 돋으면 여름이 벌써 다가온 것을 알지요.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온 줄 알아야 합니다. 하느님을 뵙게 되는 건가요? 이 세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야 맙니다. 아니,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다면 우리 모두 다 사라지잖아요.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. 그날을 어떻게 대비하죠?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 언제쯤일까요? 내년? 3, 4년 뒤? 아니면 한 100만 년 뒤에? 나 모르게 오면 좋겠어요. 그날이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르니 조심하세요. 그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덫처럼 들이닥칠 것입니다. 예수님도 그때는 잘 모르시니 이걸 어떻게 해요? 그러니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세요. 어떻게 늘 깨어 기도해요? 안 되겠어. 우리 예수님을 따라갑시다.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지내셨습니다.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몰려들었습니다. 예수님,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.